그래서 대충 붙여놨어. 응. 안전벨트가 좀 속상하더라. 이게 진짜 여는 게 고정이야. 이렇게요. 이래야 이제 애들이 열려. 잘 열려 그래도 이쪽. 아니 그 와플 맞추느라 보기 힘들었지. 놈이 여기도 열리고. 엔진룸. 여기도 열게 해놓고. 엔진룸 트렁크 트렁크. 그러니까 트렁크도 열게 해놓고. 아유, 잠시만. 이게 그냥 잘 열 많이 열려. 아우 애써서 나 도어만 열리면 안쪽인데 뭐가 들어간지 볼 수 있어 있긴 한데 열 수 있어 뭐지? 열게 개조할 수가 있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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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주 걸렸어 근데 이거 그럴만해 어? 얘가 그럴만한 키트 얘는 나 이뻐 그냥 이뻐가지고 샀거든? 응 안 이쁘지? 아니 안 이뻐 거기 들어가 아니. 얼마 줬지 얘를? 얘 비싸 5만원도 안해 5만원이나 줬다고 이걸? 5만원도 안 한다고 기억 안 나지 형 이거 20년 전에 2만원 주면 욕 아 진짜? 2만원 넘게 주고 산 것 같은데? 그때도 한 23,000원, 25,000원 그러다가 이제 막 도로시장에 나오면 한 2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좋아하는 키트인데 얘가 디노지 지금 응 디노 246 디노 246 GT 그러니까 디노가 후지미 안, 퀄리티가 아니야 옛날 후지미가 그러니까 얘네가 타미야만큼 못하더라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때 나왔던 키트거든 이게 중소기업이네 얘네가 그래가지고 소량 생산밖에 안 해가지고 응 그치 키트는 계속 생산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키트 한 번씩 나오고 이건 맞을 때 이 안쪽은 좀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팬 있잖아 크롬 팬 응 그걸로 하고 얘가 엔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때 진짜 막 후지미가 막 맘 먹고 자동차 만들던 그 시절에 나왔던 애들이라서 그치 그러니까 엔진제는 기본이고 셰시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간 녀석이라 그래서 그 촬영할 때도 그랬어 여기 하나 엔진룸 하나 트렁크는 안 하고 차대 실내 그 다음에 외장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나마 촬영할 만하더라고 아우 원래 그 라이트 커버 붙이고 싶었는데 겁나 때 엄마는 이거 맞추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또 끼워놓은거지 부품이 굉장히 가늘어 얘가 작업할 때 보면 여기 안에도 이거 분할돼 있더라고 근데 그치 솔직히 난 우레탄을 쓰니까 적당히만 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하잖아 나 원래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우레탄을 메꾸니까 그게 되니까 완벽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이게 와이퍼가 싹싹 이게 좌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타입이거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전기형 후기형 나오니까 그러니까. 이 바디 라인이 이게 직접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였고 목업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참금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되게 솔직히 말해서 족같아 이거 만드는 게 대단한 게 아니 오차가 없었어 그래서 더 문제였지 왜냐면 우레탄을 뿌리면 오차가 생겨버리잖아 그렇지 그걸 다 갈아내서 맞추느라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 근데 우는 적게도 잘 맞았어 애썼다 만들라고